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뽀로로 가나다라 이야기 책. 배드민턴을 치고 있네요. 아다라! 오! 아, 오! 야호! 뽀로로 잘한다. 두고 봐. 다음엔 이길 거야. 다음엔 이길 거야. 오! 걱정 마. 오! 야! 아, 어. 우와! 잘했어, 로디. 나 잘했다. 안녕. 너희들 여기 있었구나. 응? 근데 너희 표정이 왜 그래? 아, 시합을 했는데 졌나 보구나. 그럼 이번엔 다 같이 다른 놀이를 해보자. 다 같이 다른 놀이를 해보자. 뽀로로와 친구들은 축구를 하기로 했어요. 간다. 어리멍지. 로디. 역시 로디가 최고야. 다른 시합에 다른 시합. 크랑 크랑. 다른 시합에 다른 시합. 그럼 이번엔 편을 바꿔보는 건 안 돼? 맞아, 그게 더 재미있을 거야. 그럴까? 크랑 크랑 크랑. 뭐야. 로디야, 이번엔 나랑 같은 편 하자. 응? 안 돼. 로디 나랑 같은 편 해야 해. 뭐야. 그런 게 어딨어. 편을 바꾸기로 했잖아. 그래도 로디는 안 돼. 다른 친구들이랑 바꾸라고. 다른 친구들이랑 바꾸라고. 그랑 그랑. 로디야, 응? 너도 나랑 같은 편인 게 좋지? 응, 좋아. 아이, 로디 너까지. 나 해. 집에 갈 거야. 그랑 그랑 그랑. 얘들아, 어떡해. 애기랑 그런 게 화났나 봐. 괜찮아. 응? 조금 있으면 금방 풀릴 거야. 괜찮을 거야. 로디가 에딘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다리가 왜 이러지? 다리가 왜 이러지? 에디에게 봐달라고 해야겠다. 으이, 분해. 이제 다시는 뽀로로랑 로디랑 안 놀 거야. 어? 누구지? 에디, 안녕. 로디구만. 에디, 내 다리. 내 다리. 여긴 왜 왔어? 나랑 같은 편도 아니잖아. 에디, 그게 무슨 말이야? 뽀로로하고나 노시지. 에디. 로디에게 토라진 에디는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 날 뽀로로와 로디, 에디와 크롱이 따로 놀고 있네요. 쟤네들 정말 화해를 안 할 건가 봐.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어? 어, 저기! 통통이다! 얘들아! 어서와, 통통아. 안녕? 다들 잘 있었어? 다들 잘 있었어? 어? 근데 쟤들은 왜 저렇게 따로 놀고 있어? 시합할 때 편을 나눴는데 그 다음부터 저렇게 따로 놀고 있어. 그래? 친구들을 화해시킬 방법이 없을까? 아! 소풍을 가보면 어떨까? 다 같이 놀다 보면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다 같이 놀다 보면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재밌겠다! 그렇게 뽀로로와 친구들은 다 같이 소풍을 가게 됐어요. 다 같이 소풍을 가게 됐어요. 어, 로디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다리가 좀 이상한데. 다리가 좀 이상한데. 별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자, 그렇구나. 얘들아, 우리 여기서 간식 먹고 갈까? 그럼, 그럼, 그럼. 그래, 좋아. 고쳐줬어야 했는데. 괜찮아, 에디. 너디. 그럼. 고맙긴. 친구끼리 당연한 거지. 그래, 너희도 이제 다들 화해해. 우린 모두 친구잖아. 그래. 뽀로로, 구해줘서 고마워. 뭐,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잘됐다. 그래요. 이제 다 함께 사이좋게 지내요. 어? 모두 사이좋은 친구. 뽀로로와 친구들이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 모였어요. 나랑 로디가 같은 편이네. 넌 우리 편이야. 크랑 크랑. 자, 그럼 시작해 볼까? 아, 나라. 오, 아우. 야, 성공이다. 뽀로로 잘한다. 두고 봐. 다음엔 이길 거야. 와, 나 잘했다. 우리도 힘내자, 그럼. 크랑, 크랑.
로디야, 너 진짜 잘한다. 아니야, 뽀로로도 잘해. 얘들아. 안녕. 별도 여기 있었구나. 응? 근데 너희 표정이 왜 그래? 아, 시합을 했는데 졌나 보구나. 그럼 이번엔 다 같이 다른 놀이를 해보자. 뽀로로와 친구들은 축구를 하기로 했어요. 이번엔 꼭 로디와 뽀로로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자고. 간다. 어디 뭐지? 로디, 간다. 역시 로디가 최고야. 다른 시합에 다른 시합. 이번에는 야구를 하기로 했어요. 이쯤이야. 이건 절대 칠 수 없을 거야. 야. 결국 오늘 시합은 모두 뽀로로와 로디의 팀이 이겼어요. 로디야, 오늘 최고였어. 우린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맞아, 환상의 짝이야. 무난해. 한 번 더 해. 그럼 이번엔 편을 바꿔보는 건 안 돼? 맞아, 그게 더 재미있을 거야. 그럴까? 뭐야? 로디야, 이번엔 나랑 같은 편 하자. 응? 안 돼. 로디, 나랑 같은 편 해야 해. 뭐야? 그런 게 어딨어. 편을 바꾸기로 했잖아. 그래도 로디는 안 돼. 다른 친구들이랑 바꾸라고. 그럼. 로디야, 응? 너도 나랑 같은 편인 게 좋지? 응, 좋아. 로디, 너까지. 나는 집에 갈 거야. 얘들아. 어떡해, 애기랑 그런 게 화났나 봐. 괜찮아, 응? 조금 있으면 금방 풀릴 거야. 괜찮을 거야. 뭐야? 맞아. 로디도 마찬가지야. 뽀로로가 그렇게 좋을까? 이제 뽀로로랑 로디랑은 절대 안 놀아. 그럼 넌 우리 편이니까 나랑 놀면 돼. 알았지? 이런, 에디와 크롱이 단단히 화가 났나 봐요. 어느새 해가 졌어요. 크롱, 나왔어. 크롱, 나왔다니까. 크롱, 바닥에 낙서를 하면 어떡해. 크롱, 뭐 하는 거야? 크롱, 로봇이 고장났잖아. 너 이제 말도 안 하겠다 이거지? 마음대로 해. 나도 너랑 안 놀아. 이런, 뽀로로와 크롱의 사이가 안 좋아졌네요. 로디가 에딘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다리가 왜 이러지? 에디에게 봐달라고 해야겠다. 분해. 이제 다시는 뽀로로랑 로디랑 안 놀 거야. 누구지? 에디, 안녕. 로디구만. 에디, 내 다리가... 여긴 왜 왔어? 나랑 같은 편도 아니잖아. 에디, 그게 무슨 말이야? 뽀로로하고 난 도시지. 에디... 결국 에디와 로디도 사이가 나빠져버렸네요. 아침이 됐어요. 크롱이 없네. 상관없어. 이제 크롱이랑 안 놀 거니까. 그나저나 고장난 로봇은 어쩌지? 아! 에디한테 고쳐달라고 해야겠다. 로디! 여기서 뭐해? 뽀로로, 그게 에디가 문을 안 열어줘. 그래? 왜 그러지? 문이 잠겨있네. 에디! 에디! 뽀로로. 그게 로봇이 고장나서.
넌 우리 편도 아니잖아. 다른 친구한테 고쳐달라고 해. 뭐라고? 어? 그럼! 그럼! 아하, 너희 둘이서만 놀겠다 이거지? 시합에서 좀 진 것 가지고 삐치기는. 뭐라고? 너희가 먼저 치사하게 굴었잖아.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치사하게 뭐가 치사해? 너희가 못한 거잖아. 그럼 잘하는 너희끼리 놀아. 우린 우리끼리 놀 테니까. 그래? 나도 너희랑 안 놀아. 그러시던지. 로디야, 가자. 뽀로로와 로디, 에디와 크롱이 놀이터에서도 따로 놀고 있네요. 쟤네들 정말 화해를 안 할 건가 봐.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어? 어, 저기! 통통이다! 얘들아! 어서 와, 통통아. 아, 안녕. 다들 잘 있었어? 어? 근데 쟤들은 왜 저렇게 따로 놀고 있어? 시합할 때 편을 나눴는데 그 다음부터 저렇게 따로 놀고 있어. 그래? 친구들을 화해시킬 방법이 없을까? 아! 소풍을 가보면 어떨까? 다 같이 놀다 보면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소풍이라고? 그래! 같이 가서 시원한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그래! 재밌겠다! 그렇게 뽀로로와 친구들은 다 같이 소풍을 가게 됐어요. 어? 로디야! 이게 무슨 소리야? 다리가 좀 이상한데 별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자, 그렇구나. 어? 로디 다리가 고장났나 보네. 내가 고쳐줘야 되는데. 로디야, 너도 나랑 같은 편인 게 좋지? 응, 좋아. 내가 로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얘들아, 어서 가자. 어? 어? 그런데 크롱, 무슨 짐이 그렇게 많아? 크롱, 크롱, 크롱. 아, 맛있는 걸 잔뜩 쌓았다고? 기대되는데. 크롱의 짐이 많이 무거워 보이네. 로봇이 고장났잖아! 아니지, 크롱 짐이 무겁든 말든 내가 알 게 뭐야? 얘들아, 우리 여기서 간식 먹고 갈까? 크롱, 크롱, 크롱! 그래, 좋아! 고쳐줬어야 했는데. 괜찮아, 에디. 어? 너디? 응? 그럼, 그럼. 고맙긴. 친구끼리 당연한 거지. 그래, 너희도 이제 다 좋아해. 우린 모두 친구잖아. 그래. 뽀로로, 구해줘서 고마워. 어, 뭐.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잘 됐다. 자, 그럼 즐거운 간식 시간입니다. 그래요. 보롱포롱 마을의 친구들은 모두 사이좋은 친구예요. 어? 우주 여행 가고 싶어요.
오늘은 에디가 뭔가를 만들고 있네요. 에디, 얼마나 남았어? 이제 거의 다 됐어. 에디, 로디. 안녕. 그게 뭐야? 우주선이야. 로디하고 우주여행 갈 거거든. 멋지다. 나도 데려가. 로디랑 내 자리밖에 없어. 로디는 좋겠다. 나도 우주에 가보고 싶은데. 그럼 너희가 가. 에디, 나 말고 다른 친구들 데려가. 정말? 그럼 한 자리가 남는 거네? 내가 갈래! 나도! 잠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생각해볼게. 얘들아, 에디는 우주선을 만들어야 하니까 우리는 돌아가자. 안녕! 안녕! 에디가 아직 우주선을 만들고 있군요. 자, 나사가 더 필요하겠는걸. 자, 뽀로로! 이걸 찾는 거지? 고마워. 뭐 또 필요한 거 없어? 없는데. 자, 여기. 시원하다. 여기 물이 좀 묻어서. 바쁠 텐데 이런 건 나한테 맡겨, 에디. 고마워. 우주에서도 시켜만 달라고. 우주? 그래, 우주에 가면 나 같은 조수가 꼭 필요할걸? 뭐 그렇긴 하지. 그럼 나랑 같이 가는 거다. 좋아. 야호! 고마워, 에디. 그럼 난 가볼게. 약속한 거다. 안녕. 에디. 루피, 웬일이야? 간식 좀 만들어 왔어. 자. 우와, 과자잖아. 정말 맛있어. 그런데 에디, 왜? 우주에 가면 이런 건 못 먹겠다, 그치? 아무래도 그렇겠지. 그럼 우주에 나랑 같이 가면 어때? 먹고 싶은 음식은 내가 다 준비할게. 그래, 그래. 고마워, 에디. 곧이어 다른 친구들도 에디를 찾아왔어요. 크렁은 아끼는 장난감을 선물로 줬고, 우주에 같이 가자고? 패티는 멋진 묘기를 보여줬어요. 어때? 나랑 우주에 가면 재밌겠지? 호비와 해리는 에디 집을 청소해줬어요. 저기 에디, 우주여행 누구랑 갈지 정했니? 호비랑 나랑 데려가. 좋아, 같이 가자. 우와! 에디는 친구들 모두에게 우주여행을 가자고 약속해버렸어요. 다음 날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였어요. 얘들아, 나 우주여행 가게 됐다. 에디가 나랑 같이 우주여행을 가기로 약속했거든. 잠깐, 에디는 나랑 가기로 했는데. 뭐야, 나도 데려간댔어. 나하고도 약속했는데. 나하고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얘들아, 안녕. 안녕. 이제 우주선이 거의 다. 에디. 잠깐만, 왜 그래, 얘들아? 우리 모두한테 우주여행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며? 어떡하지? 우주에 가려면 시험을 봐야 해. 시험? 응, 우주는 너무 위험해서 아무나 갈 수 없거든. 시험을 통과하는 친구만 데려갈 거야. 난 좋아. 나도 자신 있어. 우리도 찬성이야. 드디어 우주여행을 위한 시험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는 체력 시험이야. 우주에 가려면 몸이 튼튼해야 하거든. 나무집을 통과해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친구가 이기는 거야. 그래. 자, 그럼 준비. 혼자 날아가는 건 비겁해. 그럼 너도 나이든가, 부르르.
해리 같이 가자. 더 이상 못 뛰겠어. 어디 달려라 달려라. 하늘의 저게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저같지? 뭐야? 뽀로로 비겁해! 체력 시험은 뽀로로가 1등! 두 번째는 참을성 시험이야! 긴 우주 여행을 하려면 참을성이 많아야 해. 간지럼 정도는 참을 수 있어야지. 좋아. 자, 그럼 크롱부터. 달락. 시작도 안 했는데. 알았어. 자, 그럼. 난 안 되겠다. 뽀로로도 달락. 더 이상 못 참겠어. 탈락. 패티도 탈락. 못 참겠다. 포비, 이제 너만 남았어. 좋아. 그럼. 포비, 네가 1등이야. 내가 1등이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야. 우주에 가려면 나랑 마음이 잘 통해야 해. 내가 몸짓으로 설명하는 단어를 맞히면 되는 거야. 로디. 그럼 시작. 후. 뭐지? 저게 뭐야? 알았다, 팽이. 들렸어. 아이차. 맞았어, 루피. 야, 신난다. 자, 다음 문제. 이건 뭘까요? 야하! 뭐지? 캥거루! 메뚜기? 토끼! 알았다, 개구리! 이야, 또 맞췄다. 축하해. 이번에 루피가 1등이야. 야호! 내가 우주에 간 거야? 어? 무슨 소리야? 달리기에서 내가 1등했다고. 포비도 아까 간지럼 참기에서 이겼잖아. 나도 잘했거든. 내가 잘했단 말이야. 괜찮아. 잠깐만 얘들아. 일단 점수를 더 해봐야 하니까 결과는 내일 말해줄게. 좋아. 에디는 로디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누가 1등이야, 에디? 글쎄. 그것보다도 나 때문에 친구들 사이가 나빠진 것 같아.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모두 다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 그래. 아직 시간이 있어. 로디, 나 좀 도와줘. 어서, 로디. 알았어. 드디어 우주여행을 함께 갈 친구를 발표하는 날이에요. 안녕. 에디, 누구랑 갈지 결정했어? 이제 발표할게. 제발. 나랑 우주에 같이 가게 될 친구는 바로 뽀로로! 이야, 내가 뽑혔다! 그리고 패티, 크롱, 루피! 그리고 포비와 해리. 그럼 모두 다 왔잖아. 이걸 보면 알게 될 거야. 로디. 자. 우주선에 친구들 모두 탈 수 있는 자리가 생겼어요. 어떻게 된 거야, 에디? 너희들이랑 다 같이 가려고 로디랑 밤새 고쳤어. 처음부터 만들 때 이렇게 했으면 싸울 일도 없었을 텐데. 미안해. 아니야, 정말 고마워, 에디. 로디도 고마워, 에디.
모두들 준비됐지? 응! 자, 그럼 출발한다! 고치느라 레디. 아쉽지만 우주 여행은 다음에 가야겠네요. 루피와 베티의 하룻밤. 맑고 화창한 날입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안녕, 뽀로로. 어디 다녀오는 거야? 응, 스노보드 타고 왔어. 너희는? 너희 집으로 놀러가는 길이야. 아, 그래? 그럼 들어가자. 응. 크롱, 크롱. 크롱, 나왔어? 크롱. 크롱. 그림을 그리고 있었네. 크롱, 크롱. 아, 스노보드 타고 왔더니 덥네. 아, 시원하다. 루피, 패티, 우리 뭐 하고 놀까? 어? 어? 크롱! 덥단 말이야! 크롱! 차, 차! 크롱, 크롱! 안 돼! 더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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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대도! 뽀로로, 크롱! 그만해! 크롱, 그림이! 루피와 패티는 어쩔 수 없이 포빈의 집으로 놀러 가게 됐어요. 그럼 내가 나가면 되겠네. 어? 해리, 어디가? 우리 너희 집에 놀러 왔는데. 그럼 들어가서 포비랑 놀자. 그럼 너는? 나는 포비 때문에 집에 못 있어. 난 이만 갈게. 재밌게 놀아. 무슨 일이지? 포비한테 가보자. 포비. 어? 너희들 왔구나. 해리가 화난 것 같던데 무슨 일이야? 책을 읽는데 해리가 노래를 너무 크게 불러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거든. 한마디 했다고 화내면서 밖으로 나가버리잖아. 아, 루피, 여기도 안 되겠는데? 안녕. 포비하고 해리도 싸웠구나. 뽀로로하고 크롱도 그렇고 다들 요즘 자주 싸우는 것 같아. 한 집에 같이 살면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매일 같이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싸우지? 이상하다, 그치? 응, 이상해. 안녕. 친구들이 싸우는 바람에 놀 수 없게 된 루피와 패티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책이나 읽을까? 응? 지붕이 새나? 어? 안 되겠다. 자, 우선 이걸로 됐어. 안 돼. 그래도 다행이야. 침대에 물이 안 떨어져서. 어떻게 된 거지? 친구들한테 가봐야겠다. 패티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어요. 지붕에서 물이 샌다고? 집이 엉망이야. 올라가서 지붕을 봐야겠는걸, 로디.
에디, 로디 조심해. 엉망이네. 뭐 어때? 지붕을 고쳐야겠는걸. 그럼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오늘은 곧 해가 질 것 같고 내일 다 같이 고쳐야겠어. 그럼 오늘 밤은 어떡하지? 침대까지 다 젖었는데. 걱정 마. 오늘은 우리 집에서 같이 자자. 정말? 그래도 돼? 그럼 나 물건 좀 챙길게. 잘 됐다. 오늘 밤 패티하고 재밌게 보낼 거야. 어서 와. 이렇게 해서 루피와 패티는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됐어요. 편히 쉬어, 패티. 고마워, 루피. 자, 가방을 저기다 놓으면 다니기 불편한데. 루피, 우리 뭐 하고 놀까? 아, 인형놀이 하지 않을래? 그래. 뽀로로는 이제 내 거야. 뽀로로 살려. 뽀로로를 도와줘. 우리가 구해줄게. 그러려면 나를 쓰러뜨려야 할걸? 그럼 이번엔 뭐 하고 놀까? 미안해, 패티. 괜찮아. 이건 내가 저기로 옮겨줄게. 아니야, 그냥 여기 둘게. 패티는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지? 그래도 이 정도는 참아야지, 뭐. 뭐 하는 거야? 이제 저녁 먹어야지. 그럼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혼자 해도 돼. 내가 요리를 망칠까 봐 그러는 건가? 걱정 마. 나도 잘할 수 있어. 이제 소금만 넣으면 되는 거지? 잠깐! 미안해, 루피. 거의 다 됐는데 망쳐버렸잖아. 너무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래도 싸우지 말아야지. 책 읽는 거야? 응, 집에서 가져왔어. 거봐! 내가 가방 여기다 두지 말자고 했잖아! 뭐? 루피, 너 때문에 아끼는 책이 젖었잖아! 루피와 패티는 즐거운 하룻밤을 보내지 못하고 결국엔 싸우게 됐어요. 움직이지 좀 마!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알았어! 그럼 거실에서 잘게! 이게 무슨 소리지? 패티! 지금 뭐 하는 거야? 잠이 안 와서. 집에서도 잠이 안 오면 공놀이를 하거든. 당장 그만둬!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잖아! 뭐? 루피, 넌 네 맘대로구나? 그럼 내가 나가줄게! 그럼 그러시던지! 잘 있어! 그래, 잘 가! 눈이 오네? 누가 걱정할 줄 알고. 루피 집에서 나온 패티는 뽀로로 집으로 갔어요. 나왔어. 그런데 웬일이야? 지붕이 망가져서 루피네 집에서 잔 거 아니었어? 그게... 너희는 뭐 하는 거야? 그런 그림을 꺼내주려고. 나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 그랑 그랑. 우와, 깨끗해졌네. 고마워, 그럼. 그랑 그랑. 아까 낮에는 막 싸웠잖아. 어떻게 된 거야? 둘 다 잘못한 걸 깨닫고 서로 사과하고 화해했어. 그랑 그랑. 자주 싸우긴 하지만 우린 금방금방 화해해서 싸움이 오래 안 가. 그랑 그랑. 이걸로 꺼내면 되겠다. 자, 성공. 그랑 그랑. 그랑. 그럼 그런데 무슨 그림이야? 나하고 크롱을 그렸네. 크롱 크롱 크롱. 뭐야? 뽀로로와 크롱의 모습을 본 패티는 왠지 부끄러워졌어요. 나도 루피한테 가서 사과해야겠어. 저기 나는 가볼게. 패티, 날씨가 안 좋아졌는데? 괜찮아. 루피는 안 좋은 날씨에 밖으로 나간 패티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어. 패티를 찾으러 가야겠어.
괜찮아. 괜찮아. 우비, 해리. 얘들아, 혹시 패티 여기 안 왔니? 패티 여기 안 왔는데. 어? 그런데 포비는 어디 아픈 거야? 집에서 나간 날 찾느라 돌아다녀서 감기에 걸렸나 봐. 해리,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고생하고. 아니야, 감기도 나 때문에 걸린 거잖아. 서로를 아끼는 포비와 해리를 보고 루피는 부끄러워졌어요. 저기, 난 패티를 찾으러 가야 해서 몸조리 잘해, 포비. 루피, 밖에 눈보라도 치고 위험해. 괜찮아. 어떡하지? 패티! 패티! 루피! 패티야! 무슨 일이야? 걱정돼서 찾으러 나왔어. 나도 너한테 사과하러 가는 길이야. 미안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너무 내 맘대로만 하려고 했어. 미안해, 루피. 패티! 우선 집으로 들어가자. 루피와 패티는 서로 도와가며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안녕. 일찍 왔네. 그래야 오늘은 패티가 집에서 잘 수 있잖아. 천천히 해도 되는데 난 패티랑 같이 지내는 게 정말 좋거든. 나도. 루피하고 패티는 사이가 정말 좋구나. 그럼. 맞아요. 루피와 패티는 이번 일로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놀아요. 뽀로로가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뽀로로 재밌다. 뽀로로, 이제 나도 좀 타자. 난 더 탈 거야. 참. 저런, 뽀로로는 혼자만 타려고 하네요. 그래. 나도 좀 타자. 나도 타고 싶어. 뭐지? 나도 좀 타자고. 뽀로로, 나도 좀 타고 싶어. 싫어. 나도 좀 타자. 괜찮아. 좋아. 그렇다면. 물고기다. 이번엔 잡는다. 아이고, 아파라. 소가 찌러. 에디 너. 재밌다. 에디. 뽀로로. 우후. 야호! 오! 뽀로로가 어디 갔지? 어? 우와! 아! 이런, 에디도 정말 화가 났나 봐요. 뽀로로! 거기서! 뽀로로! 너? 뽀로로! 헤헤, 야거르지!
너희들 왔구나. 너희들은 나 다음이야. 어? 이제 네 차례야, 크랑. 내가 밀어줄게. 크랑 크랑. 간다. 끝차. 끝차. 뽀로로 에디. 이렇게 차례대로 타면 모두 즐겁게 놀 수 있잖아. 나 혼자만 타려고 해서 미안해, 에디야. 아니야, 나도 미안해. 우와, 재밌겠다. 다음은 네 차례야, 에디. 고마워. 그렇게 뽀로로와 친구들은 차례대로 그네를 탔답니다. 뽀롱뽀롱 마을에 아침이 밝았어요. 뽀로로와 크롱은 뭘 하고 있을까요? 뽀롱뽀롱! 뭐야야! 어? 크랑크랑! 뭐? 너도 해보고 싶다고? 크랑크랑! 이 안 돼! 고장 날지도 모른단 말이야. 크랑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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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뭐 하는 거야? 크롱. 크롱이 블록성을 그리고 있군요. 크롱, 이거 가지고 놀래. 크롱. 어? 크롱, 크롱. 뭐, 싫으면 말고. 아하! 크롱! 알았어. 재밌는데? 한 번 더 해볼까? 오! 미안해, 크롱. 크롱! 일부러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무슨 일이야? 으이구, 또 싸우는 거야?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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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야야! 실수란 말이야! 그만 싸우고 우리 루피네 집에 가자. 루피가 과자 먹으러 오라고 했잖아. 어? 과자? 자, 맛있는 과자가 나왔습니다. 역시 루피야! 맛있다! 크랑! 다 먹었네. 맛있다. 미안, 남긴 건 줄 알았지. 마야야! 크롱! 크롱이 화가 많이 났나 봐. 맞아, 맞아. 응, 나라도 화났을 것 같아. 그런가? 뽀로로는 크롱을 따라 집으로 돌아갔어요. 크롱! 화장실에 있나? 크롱! 아직도 화났나 보네. 아! 이렇게 하면 크롱 화가 풀리겠지? 크롱, 재밌지? 아깐 내가 미안.
재미없었어? 그럼 어디 가는 거야? 크랑, 버비 크랑. 보비네 집에 가서 잔다고? 크랑 크랑. 미안해 크롱. 놀래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사과까지 했는데. 맘대로 하라고. 크롱은 뽀로로에게 화가 나 포빈의 집으로 갔어요. 크랑 크랑 크랑. 크롱, 무슨 일이야? 크랑 크랑. 우리 집에서 자겠다고? 크롱, 아직도 뽀로로한테 화난 거야? 크랑 크롱. 그러지 말고 뽀로로랑 화해하는 게 어때? 그래. 크랑 크랑. 어떡하지? 어쩔 수 없지.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 크롱. 크랑 크랑 크롱. 그래도 내일은 뽀로로랑 화해해야 돼. 크랑 크랑 크랑. 계속 여기서 산다고? 크랑.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늦잠 잤네. 아직도 자, 크롱? 보빈의 집에서 잔다고 했지. 크롱은 뭐라고 있을까? 흥! 알 게 뭐야! 뽀로로! 크롱! 안녕, 뽀로로. 안녕. 자, 과자 가져왔어. 근데 크롱은 어디 갔어? 정말? 안 보이네. 어제 장난 좀 쳤다고 포비네로 가버렸어. 과자 때문에 싸우길래 둘이 먹으라고 갖고 온 건데. 뽀로로, 크롱하고 화해해. 내가 왜? 어? 혼자 있으니까 좋기만 한데? 과자! 우와, 맛있겠다. 혼자 다 먹어야지. 고마워, 루피. 뽀로로는 정말 괜찮은 걸까? 패티, 이리 와봐. 같이 가. 어떤지 한번 볼까? 크롱. 역시 좀 전엔 뽀로로가 괜찮은 척 한 거였어. 그러게, 크롱이 없어서 힘이 없나 봐. 크롱한테 가는 거겠지? 그럴 거야, 다행이다.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아, 이게 아닌데. 슈퍼영웅 놀이 하자고? 크랑 크랑. 오, 그거 재밌겠는데? 그래, 좋아. 나는 슈퍼영웅이 어울리는데. 그럼 시작해볼까? 크랑. 좋아. 우와, 악당한테 잡혔어요. 아유, 무서워. 저 좀 구해주세요, 제발. 해리, 이럴 땐 노래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알았다고. 이번엔 내가 해볼게. 덤벼라, 슈퍼영웅 크롱. 크롱. 보비, 그게 뭐야? 너무 어색하잖아. 그래? 악당이 되는 것도 쉽지 않네. 슈퍼레이저다. 크롱. 잠깐 잠깐. 악당은 더 무섭게 생겨야 하는데. 기다려봐. 짜잔. 크롱. 크롱. 어때? 진짜 악당 같지? 크롱 크롱 크롱. 크롱, 갑자기 왜 그래? 그러게. 뽀로로는 크롱을 만나러 보빈의 집으로 갔어요. 나 없이도 재밌게 노네. 치. 뽀로로!
있었구나. 우리 썰매 경주 할래? 썰매 경주? 그런데 크롱은 어디 있어? 그게... 크롱? 없어도 돼. 혼자 할 수 있어. 그래? 근데 들고 있는 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언덕에서 봐. 크롱. 그만하자고. 크롱. 왜 그래? 방금 전까지 그렇게 웃더니. 혹시 뽀로로 생각이 나서 그래? 크롱. 얘들아. 크롱 뽀로로 안 왔어? 크롱. 이상한데. 크롱이 없어서 그런지 뽀로로가 힘이 없어 보였어. 크롱. 뭐야? 크롱. 뽀로로가 크롱의 그림을 멋지게 완성해 놓았네요. 우리 만져간다. 안 되겠다. 크롱, 로봇팔을 쓰자. 크롱. 크롱이 없지. 우리가 이겼지? 크롱이 있었으면. 크롱. 뭐야야? 크롱. 왜 혼자 탔냐고? 네가 늦게 와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졌단 말이야. 다시 하자고. 그래, 좋아. 좋아. 그럼 출발하자. 그럼 지금이야. 안 돼. 뽀로로와 크롱이 드디어 화해를 했네요. 이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요. 옆날리기 대소동. 오늘은 친구들이 연을 날리고 있네요. 그래, 장난 좀 쳐볼까? 야, 어림없지롱. 메롱. 고비. 얘들아, 이제 그만해. 어떻게 하면 연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아하! 호비! 내 연이 더 크지? 에디는 커다란 연을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좋았어! 에디! 갑자기 어딜 가는 거지? 에디는 뭘 하는 걸까요? 연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우와! 크다! 크기만 한 게 아니라고. 그럼 보여주지. 우와! 어때? 멋지지?
도와줄래? 에디가 왜 저러지? 나 따라가겠어. 도와줘. 머리쯤이야. 또 날아간다. 에디야, 걱정 마. 또 날아간다. 고마워 얘들아. 이제 안심해. 그럼 모두 연애에 매달린 채 날아가고 있어요.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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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앞에? 크랑! 어?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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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이 저 나무를 잡겠다고! 크랑! 그래, 한번 해보자. 크랑! 크랑! 꽉 잡아! 크롱, 잘해야 해! 크랑! 지금이야! 잘했어, 크롱! 살았다. 어? 으악! 줄이 끊어지고 있어! 어? 어? 다들 괜찮아? 응. 에디는? 에디야! 에디! 미안해 얘들아, 모두 나 때문에. 맞아. 하지만 에디 덕분에 연을 타고 하늘도 날아봤잖아. 맞아. 그런가? 연 날리기 소동 덕분에 친구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